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달은 매우 친숙한 대상입니다. 정월대보름이나 설과 추석과 같이 달을 중심으로 한 명절도 있고 달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토끼가 절구를 짓는 모습도 상상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서양에서 달은 어둠, 재앙의 대상으로 본 듯합니다. 영어로 미치광이란 의미의 루너틱도 달에서 파생된 말이며 달을 생각하면 드라큘라나 별귀 같은 것을 연상하기도 하지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이래로 달에 대한 신비도 점차 벗겨지고 있는데 사실 달을 정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비한 달에 대한 인류의 도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지름 58cm의 조그마한 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시대를 열었고 동시에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국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반면 미국이 같은 해 12월 6일에 발사한 뱅가드 TV 3호는 발사된 지 2초 만에 1.2m 정도 솟구치는 듯 싶다가 활해버렸고 이 장면은 TV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완전 개망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 2호가 1957년 11월 3일에 발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개 한 마리가 탑승했으며 이 개가 그 유명한 라이카입니다. 이후 소련은 달 탐사 계획인 루나 계획을 본격화합니다. 1959년 1월 루나 1호를 시작으로 197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루나 1호는 처음으로 달 궤도에 진입하였고 2호는 달 착륙에는 실패하였지만 처음으로 달에 도달한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지 만 2년 뒤인 1959년 10월 4일 소련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루나 3호로서 달의 뒷면을 촬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은 그 공전 주기와 사전 주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지구에 대하여 달은 항상 한쪽 면만 향하고 있기에 달의 뒷면을 볼 수 없습니다. 루나 3호가 찍은 달의 뒷면 모습은 상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구를 향한 달의 앞면은 달의 저지대라 하는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뒷면은 거의 전부가 밝은 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에 대하여 1961년 4월 10일 인류 최초로 우주인을 탄생시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유리 가가린입니다. 인류 최초로 108분간 지구를 한 바퀴 순회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주 경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소련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주 경쟁에서 밀리던 미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첫 인공위성, 첫 우주인의 우주 유영까지 이미 소련이 달성한 상황에서 소련을 앞지르기 위해서 다음 목표를 찾던 미국은 소련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달에 사람을 보내는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1961년 5월 25일 국회에서 그 유명한 10년 안으로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연설을 통해 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사실 달 또한 소련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9년 루나 1호가 최초로 달 궤도에 진입하였고 최초로 달에 도달한 인공물체도 루나 2호로 1959년 9월 13일에 달에 충돌하였습니다. 아직 달에 착륙하는 기술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나 3호는 1959년 10월 7일 최초로 달의 뒷면을 관측해 사진을 전송하는 데 성공했고 루나 9호는 1966년 2월 3일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해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파이오니어 4호가 소련 루나 1호보다 두 달 뒤늦은 1959년 3월에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였고 1966년에는 서베이어 1호가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겨진 자존심은 최초 유인 달 탐사로 한방에 만회하게 됩니다. 1968년 12월 24일에는 아폴로 8호가 세계 최초로 유인 달 궤도를 도는 데 성공하였고 1969년 7월 20일에는 아폴로 11호가 최초의 유인 달 착륙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아폴로 계획은 1972년 12월 19일 아폴로 17호가 귀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20시 17분 40초에 아폴로 11호의 착륙선 이그로가 고요히 바다에 착륙합니다.
아폴로 11호의 선장이었던 암스트롱과 막내인 올드린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함께 달에 갔던 콜린스는 사령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7억 인구가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 표면에 착륙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환호하는 21시간 동안을 홀로 사령선에 남아 달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비록 달에 팔을 내딛지도 그리고 달에 성조기를 꽂는 역사적인 순간도 지켜보지 못했지만 그는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직접 관측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이곳을 아는 존재는 오직 신과 나뿐이다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달에 착륙한 암스트롱과 올버린은 성조기를 세우고 달의 진동을 측정하는 월진계도 설치하였으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반사판도 설치하였습니다. 사고로 3명의 우주비행사가 사망했던 아폴로 1호의 휘장,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의 유품, 그리고 평화의 상징인 올개관 등이 담긴 상자를 달에 남겨두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선장으로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게 된 닐 암스트롱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이후 1972년 아폴로 17호에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쳐 12명의 미국 우주인이 달 표면을 밟았습니다. 소련도 1970년쯤 우주인을 달로 보낼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하지 못한 채 뜻을 접고 말았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사그라들었던 달 탐사는 1990년에 첫 달 탐사선인 뮤즈 AU를 발사한 일본이 2007년 달 궤도선 가구야 1호를 발사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뒤이어 2007년 중국이 창어 1호를, 2008년 인도가 찬드레안 1호를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며 무인 달 탐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2013년 12월 창어 3호를 발사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고 이어서 2019년 1월 3일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후 강대국조차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50년 만에 중국이 해낸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달 탐사선들은 모두 뒷면에 착륙하거나 달 궤도를 돌며 멀리서 달 뒷면의 일부분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달 뒷면의 착륙이 어려운 이유는 우주선이 달 뒷면으로 가면 지구와 교신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중국은 2018년 5월 통신 중계위성 최차호를 쏘아올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도 2030년까지 달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잡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로 그날이 와서 우주강국의 판열에 오르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